스피어 하나 생성해 주고요. 위로 좀 올릴게요.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바닥은 플랜을 만들게요. 플랜을 하나 생성해 주고요. 넓게 넓혀주죠. 약간 넓혀주고. 자, 그 다음에 스피어는, 지금 디스플레이는 고려도 쉐이딩 라인으로 할게요. 고려도 쉐이딩 라인으로 하시고, 세그먼트가 뭐24 정도죠, 지금. 세그먼트를 30으로 약간만 늘릴게요. 세그먼트가 개수가 많을수록에 그 부드러운 느낌이 좀더잘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 C키 눌러서 폴리건으로 바꿔주시고요. 약간 좀 납작하게 할까요? 뭐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좌우로 약간만 한140 정도, 네, 약간만 넓혀보시고요. 앞뒤로도 조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네, 타원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떨어지는 충돌 효과를 줘보죠. 스피어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얘는 소프트 바디, 리지드 바디는 딱딱한 물체 떨어지는 거, 소프트 바디는 말랑한 물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돌체는 지금 플랜은 오른쪽에 시뮬레이션에서 콜라이더 바디, 충돌체는 이제 벽이나 바닥 같은 거에다가, 예, 콜라이더 바디를 주시는 거고요. 뭐 공이 튕기는 그런 모션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재생하시면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찰떡처럼 철퍼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재질을 주고 그러면은 더 멋있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프트 바디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자, 지금 스피어에 적용된 그 소프트 바디 태그 선택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소프트 바디 탭 있죠? 소프트 바디 탭 보시면은 거기에 레스트 스테이트하고 매스 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뭔가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소프트 바디라는 거는 여기 메이드 오브 폴리건으로 돼 있는 상태죠. 오프 하면은 이거 오프가 되면 이제 이렇게 딱딱한 물체고요. 여기 메이드 오브 폴리건 라인 하면은 소프트한 말랑한 물체가 되는 거고요. 일단 매스 맵은 중력을 받거나 안 받는 그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어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매달리게 하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데, 그 영역을 지정하는 거는 일단 포인트로 좌측에 포인트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어를 선택하면은, 자, 점들이 이렇게 지금 쭉 보이죠? 자, 수평으로 일단은 화면을 좀 보시고,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선택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Only Select Visible 엘레멘트를 체크를 빼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요만큼을 선택해 볼게요. 요만큼을 이렇게 좀 잡히게 되죠, 포인트가. 그 다음에 셀렉트에 가면은 아래쪽에 Set Vertex Weight이라고 있어요. Set Vertex Weight. 자, 이거를 선택하면은 지금 Value 값이 있고 아래쪽에 뭐 Set Add Subtract 있는데 일단은 Set은 그냥 요 값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요. 0%죠? 예, OK 하시면은 빨갛게 되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나요? 예. 자, 그 다음 다시 왼쪽에 요만큼 3분의 1 정도 다시 잡아볼게요. 왼쪽에 3분의 1 정도 잡고서 다시 셀렉트에 Set Vertex Weight 여기다가는 100%라고 넣어볼게요. OK 하시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요만큼 가운데 부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한 세 줄 정도만 이렇게 서너 네 줄 정도만 잡아 보시고요. 다시 셀렉트해서 Set Vertex Weight 여기다가는 50% 하고 오케이 하면은 주황색으로 나오죠. 자, 요 색상 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 좌측은 이제 포인트 모드고. 자, 이러면은 이제 그각 포인트마다 어떤 그 수치값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여된 수치값을 어디서 써먹냐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버텍스 맵이라고. 다른 거 선택하면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게 여기 메모리가 돼 있어요. 요 태그로.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은 다시 예, 보실 수가 있고. 자, 지금 다이나믹 태그 우측에 소프트 바디 태그 선택하시면 메스 맵이 있죠.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버텍스 맵을 끌어서 아래쪽에 매스맵에다가 떨어뜨려 주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영역이 인식이 되고 이렇게 돼요. 한쪽은 0으로 된 부분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왼쪽은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죠. 떨어지니까. 네,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좌측에 그 버텍스 맵 베이스 태그 뭐 이렇게 되어있죠. 버텍스 맵 그 클릭하시면은 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속성이 나오고요. 예. 지금 요 색깔로 지금 볼 수가 있죠. 예, 색깔로부터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빨간 부분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걸 수정하시려면은 요 버텍스 맵을 선택하시고 0초에서 0프레임에서 포인트의 셀렉션 툴로 바꾸고요. 오른쪽 끝에만 남겨볼까요? 지금 스피어, 다시 스피어 선택하고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오른쪽에 한 두 줄 정도만 남겨보고요. 요만큼 더 잡아주고 Set Vertex Weight을 여기는 한 40 정도 넣어볼게요. 그럼 색깔이 이제 조금 더 주황색으로 됐죠. 요 상태에서 재생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물풍선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끝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고요. 뭐 특정 부분만 이제 고정시켜서 매달린 어떤 물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좀더 밑으로 처지게 하려면은 이제 그거는 다이나믹 태그를 선택해서요. 그 밑에 이제 쉬어라든가 플렉션 이런 것들을 더 설정을 할수 있겠죠. 어제 이제 본 것처럼 그래서 스트럭처럴 이 수치는 더 낮춰주면은 말랑말랑해지는 거고 뭐 플렉션이라든가 시어는 수치를 높여주면은 네, 더 많이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더 처지는 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스트럭처를 한5 정도 주면은 네, 더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뭐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약간 뭐 매달려 있는 뭐 물풍선 뭐 이런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스프링이 이제 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설정인데요. 그래서 스트럭처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옵션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면은 위쪽에 있는 속성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항상 많이 하는 게 위쪽에 있는 것들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위에 거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설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 일단 매스맵에 적용된 거는 이거는 클리어를 할게요. 취소는 여기 클리어 눌러주시면 되고. 자, 지금 버텍스 웨이트 요거를 또 활용해 볼 건데요. 버텍스 태그 선택하시고 빨간 지금은 일단 한번 플레이를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푹 꺼지죠. 그냥 같이 푹 꺼지는데 자 다시 네. 요거 소프트 바디 태그 선택하시고요. 스트럭처럴이 있죠, 여기? 여기에 맵에다가 끌어올 수 있어요, 우측에. 그래서 이 버텍스 태그를 스트럭처럴의 맵에다가 여기 딱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은, 볼까요? 재생하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없나요? 요걸, 스트럭처럴을 좀 올려볼게요. 100으로 올려서 좀 단단하게 해놓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우측이 조금 더 찌그러지나요? 자, 이 버텍스 태그를 수정해 볼게요. 지금 빨간 영역이 조금 더 납작해지는데, 자 다시 이 버텍스 태그 선택하고, 자 렉탱글 셀렉션으로 이렇게 한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에서 set vertex weight 밸류에다가 0 넣어보세요. 이게 0으로 되면은 더 납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간 부분 이 넓게 잡혔고 자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우측이 푹 꺼지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을 좀 늘려서 볼까요? 한 150프레임으로 아래 타임라인을 좀 늘려보시고요. 다시 재생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이 푹 꺼지는 네, 그런 느낌이 되죠. 이 스트럭처럴은 이제 전체적인 강도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강도고 부분적으로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할 경우는 이
버텍스 맵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이해하실 거는 이 버텍스 웨이트 이게 뭐고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나믹 기능들을 활용할 때 맵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영역을 주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이 속성이 물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설정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 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위의 속성, 아래 속성 영역을 다른 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디는 많이 휘어지고 어디는 뭐 뻣뻣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는 뭐 그런 이제 그게 맵인데요. 그래서 이 중력에 떨어지는 영향, 중력의 영향을 받는 매스맵 에도 쓰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딱딱하거나 안 딱딱하거나 이런 버텍스 웨이트. 그래서 지금 요 주황색은 중간이고 하얀색 부분은 좀더 이제 딱딱한 부분이고 빨간 부분은 0%는 지금 거의 납작해지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0%로 지정한 부분은 거의 스트럭처럴이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어떤 기준을 주죠. 만약에 뭐 스트럭처럴 20으로 하면은 20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찌그러지지만 이쪽이 더 찌그러지는. 그러니까 이건 좌측 수치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비율로 적용이 되는 거죠. 수정하실 때는 여기 선택한 다음에 다시 영역을 또 잡고 영역을 잡고서 set vertex weight로 선택된 포인트의 수치를 또 부여해주면 되는 거고요. 50 해주면은 이쪽은 50으로 돼서 50이면은 뭐 중간 정도 찌그러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비례적으로 적용은 되는 거고요. 자, REST state 알아볼 건데요. 그 유인물 아래에도 적혀 있고요. 아까 스피어를 세그먼트 30으로 만들었죠. 스피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네요. 위치를 자, 왼쪽으로 좀 빼주고 세그먼트를 30으로 해서 맞출게요. 그래서 요 원에 지금 찌그러질 원하고 그 그리드 개수는 동일하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떨어지는 그 스피어에 소프트 바디 태그 선택해 주시고 거기 보면 레스트 스테이트 있죠? 이거는 복귀하는 형태예요. 충돌 이후에 어떤 다시 변형하는. 그래서 요 스피어를 끌어다가 REST 스테이트의 경로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좀 줄어들죠, 크기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럴을 좀 올려볼게요. 100으로 올리면은 더 확인을 정확히 할수 있고요. 구조가 유지되니까 이렇게 크기가 좀 유지가 되죠. 요걸로 옆에가 힘이 없어서 이런데 요 우측에 그 맵을 잠깐 지워볼게요. 클리어 하면은 더 확실해요. 클리어 해주면은 자 충돌 이후에 형태가 왼쪽 거랑 비슷하게 바뀌어요. 지금 쉬어가 있어서 쉬어가 커가지고 우리가 옆으로 눕게 되는군요. 자, 쉬어를 20으로 좀 낮췄고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죠? 플렉션도 지금 옆으로 가서 얘도 플렉션도 좀 낮춰보고 이렇게. 자 이제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뽕. 좀 한참 있다가 넘어가네요. 크기가 요거랑 좀 맞춰져요. 이렇게.
근데 볼까요? 얘를 자, 스케일 툴로 바꾸고요. 요거를 줄여볼게요. 그럼 같이 줄어요. 되게 웃기죠? 요만해져요. 이렇게 팍 줄어들죠? 그 다음에 키워주면은 같이 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형태가 바뀌는, 예. 크기나 형태가 바뀌는 어떤 모션.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뭐 떨어지면서 막 부풀어 오른다든가, 막 이런 그런 표현도 해줄 수가 있고요. 커주면은, 여기 떨어지면서 이제 초기 상태에서 뭐 부풀어 오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쪼그라들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레스트 스테이지.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레디우스, 요 삼각형 열면은, 거기서 레디우스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조절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영향이 미치죠? 여기서 레디우스 조절하시면은, 그다음에 세그먼트도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네, 키우면은 변화가 있나요? 네, 이 세그먼트 개수가 거의 비슷해야 거의 똑같이 변해요. 이게 세그먼트 개수가 좀 달라지면은 변화가 좀 이제 덜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레스트 스테이트는 맵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